아, 오늘 이빨이 아프네요. 아니, 치과도 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섭잖아요. 아니, 요즘 많이 안 아프던데. 치과가 무서운 게 아니라 병원비요. 안녕하세요. 보험을 알려주는 여자 박과장입니다. 요새 이렇게 더운 날씨에 냉수, 빙수 정말 많이 드시고 있죠. 저는 먹다 보니까 이가 시리더라고요. 이가 아플 때 치과에 가야 되는데 병원비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가입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보철 치료, 충전 치료, 그리고 특약 등등 보안료 박과장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뭐라고요? 보안료 보험을 알려주는 여자 박과장. 금융을 알려줄 때는요? 금알료. 브이로그 때는요? 브이로그 박과장. 신문 읽어주는 여자라니요? 신문 읽어주는 여자요? 그건 어떡하죠? 그거 한번 줄여서 치아보험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로 보철치료, 두 번째로 충전치료로 나눠집니다. 회사의 치아보험 담보 내용을 보면 보철치료에는 틀니치료, 그리고 브릿지치료, 임플란트치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이제 브릿지라고 하면 다리치료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상실된 치아가 있을 경우에 멀쩡한 치아 두 개를 연결해서 이 가운데 부분을 채워주는 치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치아를 발치를 하고 거기에 인공 그 기능이 있는 그 치아를 여기에 발치를 하는 거거든요. 금속 왜 무슨 말 하는 거야? 가운데 있는 상실된 치아와 보정해서 인공 이식을 해서 올리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이거 약간 치과 상식과 다요. 네, 그렇습니다. 뭘 알아야 이제 얘기를 해드리고 어떤 치료를 했을 때 보장 내용이 얼마고 이걸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있는 이 치아를 발치를 하고 특수 금속으로 만든 치아를 여기 안에 심는 임플란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상실돼서 브릿지랑 임플란트를 할 수 없을 때 틀니를 하거든요. 충치치료가 가장 많잖아요. 맞아요. 부분적인 치아 손실일 경우에는 충전치료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금, 아말간, 레진이 대표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온레이, 인레이, 크라운 치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온레이 같은 경우에는 썩은 부분을 벗겨내고 그 위에를 충전하는 치료고요. 그리고 인레이는 안에까지 썩은 부분을 떼어내고 신경치료까지 해서 인레이. 왕관을 씌우듯 손상된 치아에 씌우는 걸 말합니다. 보존치료와 기타 담보 같은 경우에 그렇게 보험료가 비싸지 않고 보철치료하는 목적으로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 기타 특약으로 네 가지가 있는데요. 신경치료, 연구치 발거치료, 그리고 치석치료, 방사선 촬영금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갔다가 30만원 들고 꼭 한번 가면 100만원 들고 이러더라고요. 왜냐면 여기 위에 인레이하고 여기 충전치료한다고 여기 크라운치료하고 제가 여기 안에 있는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건 안 되겠죠. 제가 그래서 통계자료에 의하면 남자는 40대 그리고 여자는 50대 이후에 급증세로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가입하셔가지고 경제적인 부담 없이 치료하시길 저는 권해드립니다. 이상 보험을 알려주는 여자 박과장이었습니다.